이 호접란은 포트째 심어 키운 지 3년이 된 호접란입니다. 보시다시피 분갈이 없이 포트째 화분에 넣어 키워도 꽃은 해마다 풍성하게 피며 잘 자라고 있죠.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꽃이 많이 떨어지고 건조하여 잎이 갈라졌습니다. 그런데 문득 수태가 검게 변하여 뿌리의 상태가 궁금해집니다. 이참에 뿌리의 상태도 확인할 겸 만들어 놓은 링 화분에 옮겨 심도록 하겠습니다. 육안으로 확인하니 뿌리의 상태가 무르지 않고 좋아 보입니다. 밑에 잎들은 노랗게 떡잎이 졌으니 제거해 주겠습니다. 꽃대도 밑에서 한 마디만 남기고 잘라주겠습니다. 예전에 바짝 마른 꽃대도 제거해주겠습니다. 이제 링 화분에 옮겨 심기 전에 만드는 과정을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영상은 화분 만들기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. 이렇게 만들어 놓은 화분에 꽃이 진 호접란을 수태채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.
화분이 헐렁하니 뭉쳐져 있는 수태를 풀어헤쳐 화분에 꽉 차게 만져줍니다. 이것으로 화분갈이가 끝났습니다. 베란다에 매달아서 물을 흠뻑 줘도 물 빠짐이 좋아 뿌리의 썩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. 조그만 꽃병에 통째로 꽂아 놓으니 영 어울리지가 않네요. 잘라서 다시 한번 꽂아주겠습니다. 잘라 놓은 꽃들은 이렇게 꽃병에 넣고 식탁에 놓아두면 좋겠죠?